부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부 성주군 대감면 금산리에 있는 도견 산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이 좋은 곳의 기농 기촌, 또 때에 따라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니도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할 만한 땅입니다. 접근성도 나름 괜찮습니다. 여기는 성주 읍내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위에 지상물 전체입니다. 컨테이너하고 또 야외 화장실, 농사용 전기, 또 지하수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사장님 오시면은 서로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요거부터 먼저 보고 또 지적 경계도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감면 금산리에 있죠. 여기가 이제 대감면 성주고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입니다. 성주 읍내에서 우리 그 땅까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쪽 방향으로 33번 국도를 타고 쭉 돌아와가지고 대감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우회전 다시 꿀다리를 지나가지고 산골짝으로 쭉 돌아왔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10분,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차선 돌아오는 걸 갖다 보여드려요. 자, 4차선에서 돌아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우회전, 좌회전, 굴다리 지나서 다시 우회전, 금산 1, 2 동해간을 지나가지고 쭉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가지고 산길 타고 쭉 올라오면은 오늘의 매물로 쭉 들어옵니다. 요 올라오는 길이 조금 깔빡집니다. 여성 운전자분들도 올라올 수는 있는데 조심해서 올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을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타고 와가지고 현장으로 쇽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은 지금 보면 허시는 조금 있습니다. 자, 지적 경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지도로 들어갑니다. 하늘지도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경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경계 허실도 좀 있고 뒤쪽에 이제 측량을 했는데 측량 이것도 보면 지적 경계가 조금 빼도한데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선 우리 땅 지적 경계를 떴으니까 좌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정남이고 여기가 정북이고 여기가 정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땅에다가 농막을 지금 농막 갖다 놓는 자리는 농막을 지금 남서향으로 바라보고 지금 농막을 설치를 했고요. 향후 이제 건물을 지면은 여기 뒤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건물을 바짝 붙여 건물 짓 경우에는 이렇게 남서향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남서향으로 건물을 짓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자 이렇게 보면은 범면이 좀 있습니다. 허실이 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지금 범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경계 부분에 범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실은 좀 있다. 대신 금액을 좀 많이 저렴하게 했다. 전에 30만 나오는 거 5만 원 깎아가 지금 25만 원에 지금 범면이 또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붙어가지고 각종 유실수 신겨져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몰두들이서 몽땅 25만 원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 뭐 큰 물줄기는 아니라도 이렇게 또락물이 일곱석 또락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재하고 깨구리는 들어가서 지금 그 안 보이는데 그 정도 그 가재라 깨구리들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물줄기는 물량은 되더라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조망권이 좋습니다. 앞으로 확 튀어가지고 저기 뭐야 저거 도경산성이 이쪽 방향으로 쭉 보면 도경산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리 보면 되겠네. 자, 이리 보면은, 우리 땅이 지금, 우리 땅이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우리 땅 지금 정면을 바라보는 데가 여기 도경산성. 도경산성이 한눈에 쏙 들어온 위치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경북 성주군 대감면 금산리 170
7번지입니다. 자, 지목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을 한번 보죠. 지목. 자, 지목은 보면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197제곱미터 665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266평을 지을 수 있다. 이 땅에다가 뭐 공장할 것도 아닌데 뭐 266평을 찍어 어쩌려고. 그렇죠? 자그마한 집 30평 정도 전원주택 하나 짓고 차고 하나 짓고 또 주말 텃밭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농지원부도 만들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앞자락에 지금 벽면 부분은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사 긁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자연적으로 두릅나무를 심어서 활용을 하시고 뒤쪽 경계 부분은 다시 측량을 해서 우리 땅을 다시 좀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땅을 사서 필요시에 또 건축시에 지적 경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비지 마라, 다 키우지 마라. 자,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입니다. 이런 가축 분묘라든지 이런 거는 그 냄새라든지 이런 거 풍기는 그런 가축들은 키우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땅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제 이 주변에 도로 건너편에 평장으로 해서 쌍봉 묘가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혐오스럽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소비자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저 노루망이 뺑 돌아가면 처지가 있는데 여기 벗면 부분 있죠. 이 벗면 부분도 우리 땅에 약간은 포함됩니다. 그래서 허실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땅이든 산골짜기 붙어있는 땅들은 벗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평수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시골 땅 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금액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지상물 전체로 해서 금액이 상당했는데 오늘은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입니다. 부지 면적은 665평이고요.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건물 지면은 26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상물 전체에서 당 2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서양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양인데 남서양으로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3m 도로, 지금 이 도로 폭 있죠? 완전 3m입니다. 3m 폭 한 60m 정도 접혀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상수도는 요 밑에 민가, 마지막 민가에서 연결해서 올라오면은 됩니다. 광역 상수도가 요 밑에 불과 몇 미터 아닙니다. 그 집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인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땅주인께서 지하수 파쇄 이득하는데 지금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땅주인한테 다시 물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일단 뷰가 좋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우리 땅 우측편으로 는 도로고 좌측편으로는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갑니다.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가재 깨구리 잡을 정도의 물량은 됩니다. 자, 노루망이 이렇게 파란 노루망이 처져가 있잖아요. 짐승 방지대죠, 그죠? 요거 안으로 들어가서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는 이렇게 제 차가 서가 있는 대로 파킹 시키면 되고요. 지하수가 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도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됩니다. 요 안에 요 있지 싶은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장 사장님한테 미안하지만은 노루망 요 울타리를 지나서 넘어왔습니다. 노루망이 뭐 파괴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창고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지붕도 얼기설기를 만들어놓고 컨테이너는 뭐 새 건 아닌 것 같은데 활용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어제 골프 붐이 일어나서 여기 오시면 골프 연습도 하고 이러는 것 같다.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저 위에 저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요 입새에 딱 나와가지고 농사를 좀 많이 질락 하다 보니 저래 놨는 것 같다. 나는 저 이 땅 사면 나 저 주변에 지어 놓겠다. 뷰가 좋은데 저런데.
자, 뺑 돌아가면서 뭐 각종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이거는 벚나무고 광벚, 포도. 뒤쪽에는 나무가 매실나무 심어져 있네요. 자, 이거 매실, 와, 매실 꼬망으로 필락한데. 곤란한데.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뷰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도경산성입니다. 성주군 가천면 금북리카는 곳입니다. 저 앞에 저기가 도경산성이고 이제 좌측에는 형제봉이고 그렇습니다. 도경산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할 만한 땅입니다. 자,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뷰 좋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트랙터 로터리 한 번만 탁 치면은, 사, 이거, 뭐랄까나, 그, 저, 트랙터 로터리 한번 치고, 골 만들어서, 뭐, 각종 유실수 심든지, 작물 심든지, 호두나무도 있고, 뭐, 많이 심어놨대. 이거 뭐, 이거 사과나무 같다. 그, 지금 이 골짜기에서, 이 주변 골짜기는 물이 말랐고, 저 주변 골짜기 있죠? 저 주변 골짜기에서 물이 졸졸졸 내려오고 있네요.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 많이 풀리다. 산골짜기 그 산비탈에 어기에 붙어 있으니까, 실제 평수는, 얼마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산비탈에 붙어있는 땅들은 조망은 좋은데 허실은 좀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제대로 찾아물려면 이쪽 바운다리로 축대 공사를 쌓아야 되는데 공사비에 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 숲을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나무에 큰 새가 있잖아요. 요 감나무도 지금 우리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감나무. 감나무 이것도 맞습니다. 뒤쪽으로 감나무 좀 뺑 돌려 그래 치지. 이곳은 나중에 경사도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두릅나무를 심어가지고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자락으로 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그죠? 감나무 하나, 둘, 서이. 시구로 하고 저 주저 무슨 나무고. 그래 심어져 있네요. 그리고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요 밑에 요 무슨 재매나 암자인데요, 암자 요까지 지금 상수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요까지만 연결하면 향후 건물을 짓고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땅은 다 봤고 저쪽편에 저 또랑지어가지고 물량이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랑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이렇게 뷰가 좋다. 완만하니 양지 바르고. 자, 또랑 가서 뵙겠습니다. 또랑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이렇게 물이 졸졸졸 요래 내려옵니다. 이런 데는 봄 되면 가지 있겠어. 이런 데는 깨구리 같은 게 있잖아. 와, 이거 뭐 겨울이다 보니 이제 가지가 다 있는 건 다 들어갔다. 봄 되면 이거 가지 있겠다. 오늘 지금 겨울이라서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는데 보면 겨울이 같은 게 여기 있다니까. 시원합니다. 오는데 원래 가지 구리거든요. 오는데 그죠? 오는데 가지 구리네. 파면 이따 가야 해. 안 비네. 예, 뭐, 분명히 요 가지 구리라. 고마워 파겠습니다. 겨울에 자는데, 아들. 근데를 만들 것 같고. 자, 요런 또랑물이 옆으로 쫄쫄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 다시 나가서 물량이 많지는 않아도 그냥 뭐 흘러 내려가고 있네. 자, 제가 이 하단부에 왔는 이유가, 자, 비행기 소리 때문에 소리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땅이 지금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축대공사 사가지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시고 두릅이라든지 이런 걸 묘목을 사와서 두릅 농사를 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원은 뭐 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면 이것도 우리 땅에 포함된다. 훨씬 조금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저 앞에 가서 마무리 할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축대공사 잘 쌓여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감면 금산리에 있는 주말 농장, 농지연부 만들 땅, 기농기촌 주택부지, 나도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성주 읍내에서 이끄지 오는데 천천히 와서 한 15분에 도착했고요. 15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서계대 한 4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요 땅 유심히 봐놨다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뷰가 좋다, 뷰가.